아, 책추남처럼 북치부대기 25기. 여러분, 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 오늘 그냥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고 또 이런 점들은 좀더 개선이 돼도 더 좋은 북치부대기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여러분 나중에 스타 북튜버가 혹시 되시면 야, 내가 그때 그런 병아리 때가 있었어. 이런 재밌는 추억의 기록도 남을 수도 있고 사랑님 같은 경우는 10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이제 MZ 시대니까 100년 살아야 되니까 124세니까 100년 전에 야 내가 100년 전에 이랬어라고 이제 남겨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한번 소감 좀 들어볼게요.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자, 소라님이 입술을 많이 움직이셨으니까 소라님부터 자, 가보도록 할까요? 마이크 푸시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참 따라가기 쉽지 않았는데 완성된 거 보니까 기쁘네요. 이렇게 동영상이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말하는 사이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유튜브에 데뷔를 하고 코치님께 한번 아니, 보내보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저기 25기 방에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아, 아, 그럴까요? 25기 네. 방도 있고, 여러분, 북 챌린저스라고 12기 이니님이 이걸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게 아마 참가비가 만 원인가? 만 원인가 내고, 안 올리는 사람은 그 과목을 몰아주기 하나? 정확히 모르겠고, 어디 기부를 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북튜버다 오픈 채팅방에 다 초대드리고, 책추남처럼 통학기수방에 다 초대드리고, 그래서 올라오는 책들 있으면 다 제가 이거 선, 다 이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드려요. 그냥 계속 하니까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뭐, 사랑님 손 드신 건가요? 손든 건 아니었는데 그더 소감할게요. 네. 할게요. 아, 중간에 12시부터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잠깐 하고 지금 쉬는 시간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근데 한쪽으로 들으면서 계속 들어서 그 전수해주신 꿀팁 다 들었고 그냥 오늘 원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컴퓨터 다루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어렵지 않은 그쵸. 일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한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또 계속 해주신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그런 거 마인드셋을 얻어가고 그 아까 브랜딩 말씀해주신 거 그런 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 다루기 사랑님 입장에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이거는. 어렵지 아, 않은데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려워요 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하는데 저도 설명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했었던 건데 그 프로그레스를 하나하나 자르니까 엄청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책장님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하나 정말 너무 단순한 거라 그건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주 맞아요. 쓰시면 돼요. 정말 오늘 진짜 제가 정말 오늘 가르쳐 드린 건 눈알 붙이기 인형에서 인형 공장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인형 여기 붙이고 눈 여기다 붙이고 썸네일 여기 붙이고 음악 붙이고 거기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서 돌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클릭하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하시면 돼요. 그건 하시면 되니까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사랑님 책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니 아니면 또 사랑님 2030 북살롱 놀러 와도 돼요. 2030들 네. 북살롱을 어떻게 하냐면 언니들하고 북살롱을 했더니 다 이렇대요. 저는 연애가 고민이 돼요. 저는 취업이 고민이 돼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다 60, 5, 60대 언니들이 살아봐. 다 괜찮아.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된대, 공감이. 그래서 우리끼리 좀 하고 싶다고 시작된 게2030 북살롱이에요. 그래서 평생 커뮤니티를 같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책을 너무 좋아하시면 놀러 오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일점. 청일점 제이님. 네. 저는 그냥 오늘 단순히 녹음이나 편집 기술 등의 스킬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강의도 함께 들어가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브랜딩은 매력적인 자기다움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틀에 맞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배워서 나다움을 갖고 경쟁력 있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다운 북튜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인데 그게 방향이 잡히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이님은 너무 쉬워서 중간에 딴 데서 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전화가 와서. 아니 웃으면서 그 못하셔도 네. 따라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시니까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just do it이에요. 자, 그럼 또 누가 또 함께 나눠주실까요? 규민님은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우리 선미님 한번 말씀 나눠주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분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게 그냥 단지 업로드하는 거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매력과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령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자, 사생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생학 우리 북튜브 아주 그냥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니치 마켓 될 것 같거든요. 요새 웰다잉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특화시켜도 되게 좋은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이 들으실걸요 아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랑 접목을 해서 사생학을 전하고 싶은데 그 그림책을 전수해 주시는 분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단시간에 빠른 유튜버 되는 법을 한다고 했더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머뭇거림 내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완전 다른 맥락이에요. 그거는 그 컨텐츠 완전 다른 맥락. 저희는 스킬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북튜버가 편집 안 하고 디자인 최소화하고 업로드 시간 줄이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책추남에서 소개한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거나 아니타 무르자니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정말 깊은 울림과 제가 이제 사별한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너무너무 위안을 많이 받으세요. 지금 만드는 방법이 쉽고 단순하다는 거지 내용이 그렇게 가볍다는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라 잘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책,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사후생, 죽음의 수레바퀴 뭐 이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책들, 뭐 정현채 교수님의 책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셔도 사생학 전문 채널이 있어도 아마 진짜 실버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 같고 20대는 아닐 것 같고요. 10대, 20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실버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좋은 채널 될 거라고 봐요. 니치 마켓이라고 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학도 어린이 동화로 나온 거 저 가지고 있어요. 그 해외에는 죽음학을 그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죽음학 어린이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죽음을 또 표현할 때 제일 좋은 비유가 나비고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희님. 네, 제가 이렇게 후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서 되게 뭐랄까 감개가 좀 무량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신청을 할까 말까 1년 전부터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1년 후인 지금 네, 이렇게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 깜짝 놀란 게 이제 책춘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놀라웠고요. 아, 그럼 딴 분이 하시는 줄 아셨어요? 딴 분이? 네, 다른 분이 아, 그래요? 네, 직접 알려서 너무 놀라웠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렇게 알려준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언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은 느낌에 좀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 쉽죠. 네,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고 그래서 또 놀라웠어요. 엄청 놀라웠고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어려운 것이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네, 앞으로도 존버 정신으로 꿋꿋이 버티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120% 만족한 북튜버 저 이미지대로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반장학생 발표하는 느낌으로 하시네요. 반장학생. 자, 우리 인숙님 이 말씀 들었듯이 이게 조그마한 아까 우리 사랑님도 말을 그냥 약간 아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스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일부러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내려놓으시고 저는 이 도전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도전하시는 거, 다른 분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셨고 연락하시고 적극적으로 보시고 저한테도 또 언제 보는 주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또 알려도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 북튜버까지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전 정말 응원드리고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어떠셨어요, 인승님?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젊잖아요. 인숙님보다 다좀 어리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소라님도 그렇게 뭐좀 연배 차이가 나시는 것 같은데 소라님도 헤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이분들은 전에 한번 했었나?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그냥 재밌으셨어요.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셨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으셨기를. 브랜드 전략은 이해가 되시죠? 나만의 스타일로 하시면, 인숙님이 하시면 실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아니면 내 손주들에게, 내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걸 이렇게 담아내시면, 그게 엄마가 주는 유산이잖아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남기시, 레거시가 되니까.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우리 정아님. 열정의 정아님 또 하여간 진짜 열정 많으시죠? 북살롱 두번 하면서 깜짝 놀랐죠? 처음에 조용하신 줄 알았는데 막 아주 막 다재다능한 사업가시고 아주 저는 막연하게 유튜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읽는 책 읽는 거를 좀더 의미 있게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강의 끝까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흰 도화지였다면 지금 이렇게 예쁜 무지갯빛이 떠오르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이게 뭐 올리는 스킬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간단하게 하는 거를 하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건 알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그다저 사실 북튜버 이 후기를 다 보고 제가 지금 참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브랜딩. 그래서 나다움.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제 그 후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결같은 말씀이셨고 저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들었는데 아직 그렇다고 저의 매력, 저다운 걸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거를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할수 있다면서 단순하게 그냥 북튜버로 시작을 했지만 강의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기쁜 마음이 들고 되게 행복해지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아무 무미건조한 이런 시작이었는데 끝은 되게 무지갯빛 같아서 지금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정화님도 메신저 비즈니스 준비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건, 네, 또 듣고서 저 하려고. 아니, 정화님이 왜 그러냐면, 너무 다채롭게 경험하셨잖아요, 20대부터. 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화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트렌드가 다 보인다고, 나는. 그거는 오랫동안 비즈니스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한 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의 작은 아이템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사업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찾고, 그걸 운영해내고, 이런 거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열정도 많고. 그럼 그거 자체를 가지고 메신저로서 준비를 하셔도, 정원님 굉장히 좋은 툴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그 정말 1인 기업가들도 같이 대던 하는 분들하고 그거 갖고 독서 클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저희가 진짜 책춘함이 점점 더 영향력을 가져서 나중엔 여러분께 책춘함 나비스쿨 코치예요. 이렇게 코코치에 이렇게 좀 드릴 수만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해나가시고 또 여러분만의 프로그램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날이 같이 뭐 키워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쵸? 오늘 점심시간까지 넘어서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 너무 하여간 저도 감사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채널들 다 오픈해 드리니까 거기서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될 거, 드리면 될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